오늘 은혜받고 성취생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어,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이 성경을 정리하는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신약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웨인 목사님께서는 어 자신의 저서인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 불가해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봐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시네코는 사로잡다. 붙든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마치 한 사람이 두 벽에 낀 것처럼 옴짝달싹 할수 없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랑에 매어 옴짝달싹 할수 없을 만큼 나를 감싸 안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언의 모든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또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나의 영적인 가치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설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견고히 서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되어지고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통해 영적인 그릇을 더욱 넓히는 갱신과 성장의 시간표로 삼게 되어지며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붙잡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대속의 짐을 지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되어지는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되어졌죠.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배경과 충만하심을 충분히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유는, 붙잡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건하시는 거죠. 그래서 붙드시는 거죠. 그렇게 붙드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때 새로운 피조물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죄의 속박과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도록 주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갈라데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믿으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랑을 우리 강권하여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인정하세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랑에 나를 완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감동대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고요. 그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완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가며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걸맞는 목적과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본문 다음 절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도록. 그러면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전에 나와 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먼저 성삼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때 내 안에 얼마나 감당할 수, 없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해지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충만히 주시는 능력과 배경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증인과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고백하며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누리는 나에게 증인의 삶이 있기를 구할 때.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체험하게 하시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냐? 여러분 오늘도 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살리는 선택이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선택해 가시면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헌신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으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개인과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중직자의 포럼을 전에 들었는데 그 중위자께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새로운 경력직원이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경력직원이 또그 업장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어떤 큰 사고를 쳤다고 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가보니 그 직원분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황도 되고 내 본의가 아니니까 경이 염치로 있길래 그냥 안정을 시켜주고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좀 마음이 안정되거든 나를 만나러 오시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중직자께서 손수 유관 부서에 다 전화하고 연락해서 수습 다 해놓고 사유서 다 마련하고 작성해서 보고 체계로 다따다 올리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다 해놓은 거죠. 본인은 워낙 이런 상황이 익숙하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만나러 온그 직원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시고 이 일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 사는 말이 뭐냐? 내가 이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이일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들어보시겠냐 했더니 들어보겠다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번 일을 통해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쭉 전했답니다. 영접 메세를 쭉 전하고 이 직원분이 예수님을 주인 영접하시고 하시는 말이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 당신이 말하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제 우리 교회로 인도받게 된 것을 저한테 포럼을 쭉 하시더라고요. 뭐 선택한 겁니까? 살리는 선택. 내가 스받바헌신 하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냈을 때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되어진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렸으니,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그 사랑을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심을 통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가시고요. 그 체험에 갈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예수 안에만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지자로. 다섯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